오르골 라이브 첫 번째 밤입니다. 자, 여러분 잘 오세요. 잠시만요. 하나, 둘, 일단 인사를 드릴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웨덴 세탁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르골 라이브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 소개를 먼저 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웨덴 세탁소입니다. 저는 스웨덴 세탁소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왕세윤이고요. 저는 멤버를 맡고 있는 최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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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일단 우리 오르골 라이브 첫 번째 밤에 어떤 분들이 와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어머, 이런 거 읽어야 돼요. 상근관님께서 미쳤다. 왜 이렇게 이뻐? 이거 무대 이쁘지 않아요? 되게? 오르골 모양에 저희가 이렇게 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배선미님께서 이렇게 글씨로 저희 성대모사를 여러분이라고 해주셨고요. 이은정님께서 뭐야 넘나 예쁘다. 딴 거 읽어볼래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네요. 장지혜님께서 여러분 모두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대망의 네. 첫 방송을 하게 된 오르골 라이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볼까요? 네. 우리 리더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으로 소통하는 비밀 공간 오르골 라이브, 아이돌 스타부터 인디밴드까지 장르 불문 실력파 뮤지션들의 100% 라이브를 감상하실 수 있는 V의 방송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8시죠? 라이브 음악과 함께 여러분과 소통하고 감성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가 바로 첫 번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와. 사실은 방송 네. 전부터 우리가 걱정이 좀 많았잖아요. 네. 막 첫 단추를 잘 깨워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말주변이 또 없어요. 그리고 브이앱을 우리가 두 번째밖에 안 돼서 조금 걱정이 됐지만 잘할 수 있겠죠? 잘할 수 있겠죠?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은 응원해 주세요. 저희 보고 호호홍님께서 연기 잘한다고 하는데 연기 아닙니다. 그러면은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럼 응원을 많이 해주고 계셔서 조금 네. 긴장이 풀려요. 네. 그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멋진 오르골 라이브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11월이고 날씨가 너무 추워졌지. 네, 거의 겨울. 거의 한겨울 겨울 날씨 수준. 같은데 네. 우리가 그런 이런 가을밤에 어울리는 노래랑 이야기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오르골 라이브 함께 해주세요. 네. 그리고 요즘 근황이 어땠어요? 근황은 이제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 네. 저희는 그래서 유자차를 먹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또 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을 많이 먹기 때문에 비타민까지 섭취하면 네. 간이 너무 안 좋아질까 봐 유자차랑 네. 귤 같은 걸로 비타민을 섭취하고 있지. 그렇죠. 저희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다들. 거 드시면서 네.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단독 공연이 얼마 전에 끝이 났잖아요. 네, 토요일에 끝났었는데 혹시 저희 콘서트 와주신 분들도 계신가요, 여기에? 계신가요? 계신지 모르겠지만 박지윤님께서 트윈룩이라고 하셨는데 정답입니다. 저희 트윈룩 입었고요. 장지혜 씨께서 잘하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댓글을 조금 오 상근관님 죽을 때까지 함께한다는 오 그리고 자 그리고 상근갓 이렇게 어 추워 여기가 조금 추워요. 네, 여러분 유자차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엽기토끼님께서 추운 날 스웨덴 세탁소 노래는 진리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자차에 꿀 넣어 먹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유자차는 원래 달아요. 그래서 꿀을 따로 넣지 않아요. 네. 네. 유자를 많이 넣으면 더 달아요. 그리고 콘서트 오신 분들이 많다는 되게 많아요. 많다고 그러시네요. 이게 조금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오르골 라이브 보러 와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음악으로 소통하는 비밀 공간 오르골 라이브. 저희가 오늘 몇 곡을 준비했지? 네 곡이요. 그렇죠. 두 곡은 저희가 직접 골랐고요. 한 곡은 여러분들께 이따가 댓글로 추천을 받을 거예요. 그 곡을 할 거고, 나머지 한 곡은 저희 이번 새로 나온 정규 앨범에 있는 곡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오늘 첫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오늘 주제가 있어요. 저희가 세 곡을 골라왔고 여러분이 한 곡을 골라주실 건데 주제가 있거든요. 일단 첫 곡을 들어보시고 주제를 맞춰주세요. 뭐 네. 드리는 건 없지만 그냥 맞춰주세요. 첫 번째 곡은 제가 추천한 곡이에요. When She Loved Me라는 곡인데요. 토이스토리 2에 나왔던 OST예요. 그렇죠. 네, 이게 가사가 되게 슬프면서도 아름답고 좋아요, 가사가. 영어로 돼 있지 않아요? 해석 그거 검색해보면 해석 나오니까요. 궁금하시면 보시고 그러면은 네 혹시 근데 그거 들어봤어? When She Loved Me?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그거 곡을 들려드리고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자, 오르골 태엽을 가만히 오늘 오르골 라이브인 만큼 네. 제가 오르골 태엽을 돌려보도록 태엽 담당. 할게요. 태엽 담당. When She Loved Me 어떠셨나요? 네. 우리가 또 댓글을 볼까요? 자, 아르몽님께서 하 감미롭다 아. 최고 최고 라고 해주셨고요. 이은정님께서 자장가각 저런 유행어 자장가각이 뭔가요? 자장가로 딱 좋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런가요? 서승희님께서 감성 깡패가 나타났다. 여러분 댓글을 참 많이 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 노래 원곡이 좋은 건가요? 스웨덴 세탁소가 불러서 좋은 건가요? 라고 아르몽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원곡이 좋습니다. 아 진짜? 죄송해요. 미안. 아 우리 곡도 좋습니다. 그리고 안녕. 여러분 오늘의 주제 눈치채셨나요? 주제
맞추신 분이 있는지 우리가 또 댓글을 볼까요? 댓글 보고 있어봐. 응? 뭐 말하고 있어 그럼. 제가 이거 추천한 이유는 그 When She Loved Me잖아요. She가 그거예요. 그 주인, 그 인형의 주인, 주인장인데 걔 소녀였어요. 근데 소녀 때는 항상 붙어있다가 이제 어른이 되니까 얘랑 같이 안 놀아주는 거야, 인형이랑. 그래서 박스에 싸서 버렸거든요. 너무 슬픈 그런 게 막 생각나고 그랬어요. 글쎄. 정답이 있나요? 정답이 댓글에? 없어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정답이 잠깐만. 너무 빨라요. 잠시만요. 야, 정답. 노네임. 노네임께서 맞추셨습니다. 이별? 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하나, 둘, 셋. 이별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별에 대한 노래가 되게 많지만 그 노래마다 이별에 대하는 자세라든지 그런 뭔가 태도가 다른 곡들이 엄청 많잖아요. 방금 곡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사랑받았던 예전을 생각하면서 그런 행복했던 때를 떠올리는 노래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별이라는 주제가 하나가 있더라도 다 다르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별을 대하는 자세에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댓글 주시면은 그 추천곡 불러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이별을 대하는 주제라는 오늘의 죄송해요. 떨려서요. 이별에 대하는 자세라는 오늘의 주제에 맞는 그런 추천곡을 댓글로 많이 써주시면은 저희가 그 중에 한 곡을 뽑아서 들려드릴 거고요. 그럼 다시 첫 번째 무대 When She Loved Me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네, 그러죠. 네. 그 이 노래를 특별히 고른 이유가 있어요? 네, 아까 대충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거잖아요. When She Loved Me, 나를 사랑해줬을 때 약간 이별을 대하는 자세에서 그 옛날을 막 생각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엄청 슬프지 않나요? 슬퍼. 아, 너무 슬프고요. 네, 너무 슬퍼서 제가 그래서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그중에 토이스토리를 좋아해서 이 장면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서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 저도 예전에 아끼던 인형이 있었지만 제가 화장품이나 이런 거에 눈을 뜨게 되면서 굉장히 소홀해졌던 인형이 있어요. 그런 그 친구를 떠올리면서 보소미였거든요, 이름이. 보소미. 보소미. 걔를 떠올리면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댓글을 조금 보면은 벌써 이렇게 추천곡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벌써 다 우리 노래가 많다. 네. 김건혜님께서 릴렉스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래 침착하자. 우리. 침착할게요. 수정심님께서 왕리더님 오늘 멘트 좋아요. 약간 로봇 같지만 그래도 똑똑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어색해졌대요, 멘트가. 자, 여러분, 그러면은 추천곡 계속 댓글로 올려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올려주시고요. 세 번째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별의 순간이 오면은 약간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훌훌 털어버린 스타일입니다, 저는. 윤희가 이 곡을 추천했지만 이별을 대하는 자세, 이거는 저 같아요. 그래요? 과거에 연연하고. 네, 과거에 연연하는 스타일이시죠. 매일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자세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두 번째 곡 들려드릴까요? 그 윤희가 이런 노래를 들려드렸으니까 저는 조금 다른 이별을 대하는 자세에 관한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노래는 가사가 포인트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엄청 원곡도 여린 목소리로 굉장히 당차게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사가 제 발음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가사에 유의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오르골 라이브인 만큼 제가 또 태엽을 돌리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be somewhere, even if I can't. I know you don't really see my world. You think you're the last sky on earth. Well, I've got news for you. I know I'm not that strong. To need me someday, someone's gonna take your place. Oh, one day I forget about you. You see, I won't even miss you someday. Someday라는 노래였어요. 자, 댓글을 조금 보면은 서승희 씨께서 스웨덴 세탁소 이즈 먼들 이라고도 해주셨고요. 오, 이상형님께서 왕리더 넘나 이쁜 것. 감사합니다. 더 깊이 숙여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강사님께서 누나 저거 뒤에 종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영어에 좀 약해가지고요. 살짝, 진짜 살짝 만들었어요. 컨닝 페이퍼를요. 죄송하고요. 그리고 감상윤님께서 목소리 녹는다 최고 해주셨고요. 이광열님께서 양말 귀엽대요. 오, 저희가 맨발이에요. 양말만 신고 있는데 네. 저희가 정수리가 보이나 봐요. 여기도 카메라가 있어요. 정수리 미녀. 어디 한 군데라도 예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됩니다. 미니 콘서트 같아요. 엽기토끼님께서 감사합니다. 이 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추천해 주셨나요? 이 곡이 원래는 2006년에 발표가 됐다고 해요. 필리핀 가수 니나라는 가수의 곡인데요. 처음에는 그 피아노 선율이 너무 예뻐가지고 오늘은 저희가 기타 버전으로 들려드렸지만 피아노 선율이 너무 예뻐가지고 듣다가 목소리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런 목소리를 내고 싶다 이러면서 계속 듣다 보니까 더 좋아지게 되고 또 그렇게 가사를 봤는데 되게 여린 목소리로 지구상에 좋은 남자가 너밖에 없지 않다라고 그렇게 당차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들려드린 곡과는 조금 다른 이별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아닌가. 보면은 완전 반대 아닌가요? 저는 왜 회상한 거고 언젠가, someday 언젠가 맞죠? 잘하네. 언젠가 약간 미래지향적이시고 저는 과거지향적이신 과거지향적에 완전 반대되는 그런 이별이었고 자, 저희가 세 번째 곡을 댓글로 추천받아서 해드린다고 그랬었는데 계속 추천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가사가
이 곡은 네 이별을 대하는 자세랑 조금 맞아? 아까 네가 추천한 윤희가 추천한 곡은 제가 이별을 대하는 자세와 조금 비슷했잖아요. 이번에는 저는 약간 썸데이 스타일 언젠가를 기약하며 네 저는 네 그럼 저희는 완전 반대 스타일이네요. 끝내. 여러분 죄송해요. 저희 네, 진행이 죄송합니다. 조금 비슷하지만 오늘 오르골 라이브 첫 번째 밤입니다, 여러분. 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노래를 네. 보면서 댓글 한번 볼까요? 근데 벌써 세 번째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게요. 저희가 네 곡 하는데 벌써 지금 막바지로 답답한 빠르다. 답답한 새벽 포기 안돼 이렇게 우리 노래가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빨래 불러주세요. 기념일 아 이적의 빨래. 이적의 빨래, 빨래. 내가 저지른 사랑이요. 이거 불러주세요 하시는 우와. 네이클로버님께서 내가 저지른 사랑. 노네이님께서 이적의 빨래 불러달라고 하셨고 신21아이아이님께서도 이적의 빨래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경모님도 빨래 응? 경모님도 빨래를 빨래가 많아요. 왜 빨래를 해달라고 하실까요? 이적의 빨래요. 어머 빨래가 왜 이렇게 많지? 근데 저희가 스웨덴 세탁소니까 빨래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빨래 칠 줄 아시죠? 준비해온 것 같지만 빨래 제가 한번 저는 빨래를 좋아해요. 마침. 평소에 이적 씨 목소리도 굉장히 네. 좋아하고 있고 이소라의 아멘 추천해주신 분도 계시고 우리의 또 세대 세탁소에 우리가 있던 시간 추천해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저희 공연에 놀러 오시면 불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오르골 라이브고 또 우리가 스웨덴 이별? 뭐니 스웨덴 세탁소인 만큼 이적 씨의 빨래라는 곡 그러면은 들려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한번 들려드려볼까요? 내가 또 태엽을 네. 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고 오세요. 아야. 쉽지가 않아서 무너질까
괜찮아요. 박스라도 좀 치고 있지. 여러분, 댓글 추천을 받아서 들려드린 이적 씨의 빨래라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적 씨 목소리를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더 잘 부르고 싶었지만 저 어떠셨나요? 우와, 마음이 세탁되는 기분이야. 진짜 세탁기 돌리고. 아이디도 읽어줘. 아이디도? 응. 민포님이 리더님 손이 너무 곱다는 김강사님께서 두 분은 진짜 노래 부를 때 제일 예쁜 듯이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아이고 너무 빨리빨리 간다. 네가 좀 보고 있을래? 배선미님께서 오늘도 설레서 잠자기는 글렀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네임님께서 갓 빨래해서 뽀송뽀송한 냄새 맡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엽기토끼가 아이디이신가요? 우유빛과 최인영이라고. 우유빛과 최인영. 저희가 진짜 댓글로 추천을 받아서 하다 보니 조금 더 떨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또 평소에 이 노래를 좋아해서 다행이에요. 그치? 네. 그리고 마침 주제랑도 되게 잘 맞아. 이 노래 이별에 대한 자세는 어떤 것인 것 같았어? 약간 저랑 비슷해요. 뭐가요? 저는 아까는 언젠가를 기약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막 심란하고 이러면 저는 청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랑 일맥상통 아니에요? 아, 지금? 빨래. 심란하면 청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같이 살잖아요. 네. 굉장히 심란한 일이 없으신가 봐요. 네,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빨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런 뭔가 이별의 후유증? 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막 빨래도 하고 뭐 가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설거지도 하고 그러면서 좀 다른 일을 찾음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잊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네. 사실은 저는 제일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같이 얘기하자. 왜냐면은 다른 것들 하다 보면은 소통을 해야 하니까 다른 것들 하다 보면 조금 네. 그런 것들이 빨리 잊혀지고 네. 내 삶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심란한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윤희한테. 네, 그러면은 좀 더 댓글을 읽어볼까요? 민포님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그리고 엽기토끼님께서 저보고 태엽 장인이라고 아까부터 이거 돌리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리허설을 몇 번 했거든요. 그치. 근데 이거 되게 엄청 컨셉 멋있는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막 살짝 저희 멀미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멀미 하나도 안 나고요. 재밌어요. 왜? 뭔가 행노잼 멘트였고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첫 번째 밤이라서 이게 네. 또 100번째, 1000번째 밤까지 가려면 우리가 잘을 해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오, 청소를 하는 분들이 많네요. 하느님도 그렇고. 이별했을 때 청소를 하신다고. 태엽요정 최인영. 장지혜님께서 윤희, 세윤 씨 보고 소통의 여왕이라고. 사실은 보고만 있고 대답을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해 그럼. 죄송해요. 잘한다. 자. 컨셉 최고래요. 저희 멀미 나서 이러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멀미 나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원래 말주변이 아까 대본을 굉장히 달달 숙지를 했는데 연습벌레 컨셉으로 거의 외웠거든요, 대본을.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네. 자, 다들 리더가 청소 안 하는 거를 눈치채셨어요.
그냥 저는 아, 근데 제가 네. 그거 하는데 뭘 해? 진짜 심란하면 청소를 네. 하긴 하는데 네. 정말 심란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청소 진짜 그래서 한 번 하면 엄청 깨끗하게 하지 않나요? 한 번 하면 엄청 깨끗하게 한 6개월에 걸쳐서 청소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아, 인형이 세윤 디스한 거라고 반응 아니에요. 잠시만. 야, 솔직히 아 근데 솔직히 제가 세윤이 형이 진짜 청소를 너무 잘해요. 와, 맨날 방 닦고 있고 잘했어. 고마워. 양말 귀엽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조금.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또 저희가 세탁소라서 그런지 빨래라는 저희가 평소 좋아하는 곡을 추천해 주셔서 주제랑도 너무 잘 맞고 감사드리고요. 이제 어쩌다 보니 우리 오르골 라이브 첫 번째 밤 마지막 무대만 남았어요. 네 번째 무대죠? 그렇죠. 이번에는 저희가 우리 스웨덴 세탁소 노래 중에서도 이별을 대하는 자세에 관한 노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지만 그중 한 곡을 골라왔어요. 어떤 곡이죠? 바로 어려운 말. 저희가 얼마 전에 두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했거든요, 여러분. 정규 앨범 소개 살짝 해주실래요? 그런 거 리더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럼 제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이번 두 번째 정규 앨범 마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요. 네. 이거는 어떠한 마음이라고 정의 내리기도 전에 이미 내 안에서 커져버린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노래를 했고요.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그 중에서도 어떤 연인을 혼자서만 그 자리에서 연인을 기다리며 하지 못한 끝내 삼켜야만 했던 그런 말들을 후회하는 그런 분의 노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저희가 마음 앨범을 작업하면서 정말 많은 마음들이 저희한테도 들었잖아요. 힘든 마음도 많았고 심란한 마음도 많았고 막 싱숭생숭한 마음도 많았고 근데 특히나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나왔어야 됐어요, 이 정규 앨범이. 근데 올해 나왔잖아요, 저번 달에 10월 17일에. 근데 그렇게 미뤄진 게 살짝 메인보컬 최인영의 목 건강 문제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많이 회복을 했고요.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저는 목에 좋다는 것들을 다 받아본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보다 더 저희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작업을 하면서 이 앨범을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마음들 꽃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께도 우리의 마음이라는 앨범이 마음들 꽃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 제가 태엽을 열심히 돌려서 네. 마지막 곡을 여러분께 네. 들려드려야겠죠? 그럼 저희 첫 번째 밤의 마지막 무대 스웨덴 세탁소의 어려운 말 들려드릴게요. 멈춰줘 한 번만 뒤를 돌아줘 아무것도 아닌 말들이 아니란 말야 안아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못 이긴 척 나를 좀 잡아줘 지나버린 시간에 남아 공허하게 남겨져 있는 그 공간 속으로 나를 데리러 와줘 그대로인 것도
것도 아닌 말처럼 남겨진 채로 이제는 너에게 이런 내 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됐나 봐. 지나버린 시간에 남아 공허하게 남겨져 있는 그 공간 속으로 나를 데리러 와줘. 그대로인 것도 없는데 무색해져 버린 기대만 나만 나를 붙잡고 놓지를 못해. 의미 없이 멈춰 있는 기억 속에 갇혀 마지막 곡은 저희 스웨덴 세탁소 두 번째 정규 앨범 마음에 담겨있는 어려운 말이라는 노래였어요. 이 노래에 대한 이별을 대하는 자세는 어떤가요? 이 어려운 말에서 이별을 대한 자세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멈춰줘 라고 하는 말을 못해요. 맞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붙잡고 싶어도 그 말을 삼킬 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런 삼킨 말들에 대한 노래였고요. 네. 자, 비엔님께서 몰래 가서 태엽 돌리고 싶다고. 태엽은 제가 돌리는 거예요. 네, 태엽 담당이 있기 때문에. 태엽 장인이기 때문에. 네. 문칩님이 오르고라 멈추지 말고 계속 돌아줘. 네, 맞습니다. 저희 첫 번째 밤이고요. 그리고 계속 다른 댓글들도 읽어볼까요? 니스텔루니님께서 라이브 너무 좋다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박세현님께서 스웨덴 세탁소가 나를 웃게 해라고 해주셨고요. 지금 앵콜도 있고요. 가지 말라고 많이 해주시는데. 오, 감미롭다. 오. 김건혜님께서 이제 긴장 풀리고 우리 더 친해지려고 하는데 헤어지네요. 다시 또 만나요 우리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꼭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프란님께서 대본 읽는 거 티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애드립이에요, 여러분. 네, 아닙니다. 안 그래 보이지만 애드립이에요. 네. 제대로 세탁 당하고 가신다고. 오. 그리고 이재영님께서 앵콜 외치는 중이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이재영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봐 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단독 공연도 얼마 전에 끝이 났고 앨범도 얼마 전에 나와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공연 다니면서 여러분들 뵐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고요.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는 또 계획하고 있는 앨범이 있기 때문에 그 앨범을 준비할 것 같아요. 응? 프라님께서 제대로 세탁 당하고 간대요. 아까 읽었어 내가. 그래요? 저희가 세탁 당한다는 말을 좋아하나 봐요. 여러분, 네. 저희가 오늘 오르골 라이브 네.
첫 번째. 네. 오, 앵콜이 가능하시냐고. 오. 그러면은 앵콜을 할까요? 아주 돌발 상황인데.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여러분 앵콜을 진짜 원하신다면은 하는데 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곡이 몇 개 없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걸로 해. 오늘의 주제에 맞는 곡을 그렇죠? 해야 하지만 네. 기타로만 할 수 있는 네, 곡이 없어가지고 주제랑 벗어나도 돼요? 댓글로 물어. 주제랑 벗어나도 돼요? 주제랑 벗어나도 된대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나름 히트곡이 있다 보니 저희 스웨덴 세탁소에 몇 개 안 되는 히트곡 중에 한 곡인 여태까지 이별을 얘기했으니까 우리 진행 중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앵콜 요청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저희가 스페셜하게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행 중인 사랑에 대해서도 한 곡 불러드릴게요. 그래도 나 사랑하지 라는 네. 노래 1절만 짧게 불러드릴게요. 네. 그럼 또 태엽을 돌려볼게요. 또 제가 태엽을 안 돌리면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서 진행 중인 사랑에 관한 저희의 그래도 나 사랑하지 라는 노래 들려드렸어요. 네, 주제랑은 살짝 벗어났지만 이렇게 사랑하다가도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무정적인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혹시라도 지금 뭔가 이별에 대한 상실감이나 공허함으로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다면 저희의 이 오르골 라이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치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저희가 오늘 오르골 라이브 첫 번째 밤이라서 조금 긴장을 많이 했는데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오르골 라이브 100번째 밤, 1000번째 밤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스웨덴 세탁소와 함께한 오르골 라이브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안녕. 안녕.